닥터 지바고. 모리스 파스테르나크의 소설을 데이비드 린이 각색한 영화사상 가장 위대한 서사극이라 할 수 있는 닥터 지바고는 20세기 초 러시아 사회의 불안을 차례로 기록한다. 1차 세계대전이 러시아에 미친 막심한 피해부터 구세계의 질서를 붕괴시킨 혁명, 그리고 한 차례의 국내전과 이후 계속되는 정치적 소요와 불안까지. 로버트 볼티의 각본은 닥터 지바고의 얽히고 설킨 복잡한 스토리를 명민하게 압축하여 경제적, 사회적 변화가 이어지고 있던 1930년대의 시점에서 회상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지바고, 오마 샤리프는 좋은 가문 출신의 의사이면서 타고난 시인이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좋아했던 토냐, 제랄딘 채플린, 결혼하고 전쟁터로 떠난다. 거기서 그는 일생의 연인 라라, 줄리 크리스티를 만나는데 그녀는 저명한 혁명가의 아내다. 혁명이 끝난 후 지바고의 가족은 고생을 면치 못하고 지바고는 국내전에서 볼셰비키 군대의 군의관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 마침내 탈영하지만 이미 가족은 투옥이나 더 나쁜 상황을 피해 파리로 탈출한 후 라라를 찾아내 둘이 함께 사는 동안 지바고는 그의 가장 훌륭한 시편을 써낸다. 그러나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을 뒤로하고 두 연인은 헤어져야만 한다. 닥터 지바고는 크리스티와 샤리프가 불운한 연인을 훌륭하게 연기해낸 가슴 아픈 러브스토리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몇 가지 장엄한 장면이다. 이를테면 카자크인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검을 휘두르는 장면과 지바고의 가족이 전국을 누비며 끝없는 여행을 하는 장면, 지바고가 버려진 시골집에 있는 라라를 다시 만나기 위해 혹독한 겨울 풍경을 헤치고 가는 장면 등이 그러하다. 데이비드 린 감독은 노련한 거장답게 각국에서 데려온 유명한 배우들을 잘 조화시켰고 로드 스타이거와 탐 커튼이의 조역 연기가 특히 뛰어났다. 촬영감독 브래디 영은 러시아의 광활하고 거친 풍광을 생생하게 재현했고 모리스 자리 음악은 스토리를 더욱 아름답게 보완한다. 잊혀지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강렬한 연기와 함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감동적으로 끌어낸 닥터 지바고는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렸으며 텔레비전 방영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많은 관객을 만나고 있다.